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어디서 강연하는 것보다 이 초등학교에 와서 강연을 하면 너무 그냥 마음이 편하고 뿌듯하고, 사실은 우리 교장 선생님이랑도 지금 말씀을 나눴지만 저 전북 지역에 가면 한 20명 남짓한, 여긴 굉장히 큰 초등학교예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20명 남짓한 정말 작은 초등학교들이 있는데,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오늘은 제가 아이들 표정 못 봤지만 아이들 표정이 달라요. 그냥 이렇게 너무나 행복한 표정들을 가지고 있고, 또 교장 선생님이랑 선생님이랑 아이들이랑 그냥 뭐 한 식구 같더라고요. 대가족 하면 20명 더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야, 이게 진짜 교육이구나. 그래서 나는 거길 가서 보면서 여기는 이미 유럽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죽백 초등학교도 그거보단 좀 크지만 아마 여기서도 우리 교장 선생님이랑 학부모님들이랑 또 선생님들이랑 아이들이랑 정말 좋은 교육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잘 힘을 모아가지고 하는 건 맞죠? 네. 그래서 아무튼 여기 와서 이렇게, 예, 이 코로나 시대에 조금 이 날씨도 춥고 약간 오목한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 오니까 따뜻하네요. 따뜻하고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은 세상을 바꾸는 큰 변화는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교장 선생님도 계시니까 정말로 이 안에서 하나의 근본적인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이제 큰 변화에 어떤 씨앗 같은 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요즘에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약간 블루한가요? 여기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서울 쪽은 아무래도 상당히 블루한 것 같아요. 이 아파트촌 속에 있으니까 정말 더 우울감이 심한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역시 지금 이렇게 자연과 가까운 곳에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는 모르지만 자연이 우리를 이렇게 치유해주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치유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도시에 가까울수록 아무래도 더 지금 마음이 많이 상처입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또 우울감도 주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엔 제가 코로나 옐로우란 말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 옐로우. 블루만 있는 게 아니라 옐로우도 있다. 옐로우 뭐겠어요? 그러니까? 옐로우니까? 경고. 예, 경고죠. 축구에서 옐로우 카드 딱 보이면 경고예요. 예. 옐로우 카드를 두 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어우, 잘하시네. 맞아요. 두 번 받으면 퇴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 경고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다. 어떤 경고를 보내는가 하는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예, 그 경고를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첫 번째 경고는 이런 거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도 모두가 건강해야 되는구나. 예?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도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행복해야 되는구나. 정말 이것은 귀한 전 경고라고 봐요. 정말 중요한 경고를 코로나가 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게 너무 약해요. 모두의 행복, 모두의 건강, 모두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지금 특히 한국이 근대 사회로 오면서 잃었어요. 우리가 원래 그런 게 약한 게 아니라 원래는 그런 게 강했죠. 우린 공동체 속에서 뭐 두레라든가 그런 많이 있죠. 우리 공동체 문화라는 게 항상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이러한 문화가 강했던 그러한 민족인데, 현대사회로 오면서 특히 여러 가지 식민시대 또 냉전, 전쟁 이런 걸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잃어버렸어요, 그 부분. 말하자면 하나의 공동체 의식 같은 것,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 이런 걸 잃어버려서 지금 한국 사회는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나라 중에서는 가장 응? 함께 사는 이러한 가치가 미약한 나라예요. 너무 약해졌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가치가 강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한국 사회는 사회가 없는 사회다 이렇게 불러요. 사회 없는 사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영어로 하면 Society without the social. Society without the social. Society, 사회는 사회인데 더 소셜, 사회적인 것이라는 이러한 가치가 없는 사회라는 거예요. 네? Society without the social. 저는 그게 한국 사회의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느 나라든 사실은 더 소셜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사회적이라는 건 뭐겠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밖에 없다는 것. 다른 사람과 공동의 가치를 중시해야 된다는 것. 타인과 공감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나 상식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건 뭐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데 사실은 한국인은 사회적 동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센 말이죠. 그것은 한국인은 사회적 동물이 아니다.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센 말이죠. 저는 그럴 정도로 한국에서는 사회적이라는 가치가 너무나 과소평가되거나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회가 아닌 사회인 거죠. 여러분, 한국에서는 사회적이란 말을 붙이면 불편해하거나 불온시합니다. 심지어 낙인이 돼요. 응? 그래서 지금 어떤 정당은 대체로 유럽에서 보면 사회민주주의 정도를 내세우는, 지금 유럽의 복지국가 대부분 다 사회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국가들이에요. 독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정당들은 대체로 다 사회민주주의라는 정치적 가치를 내세우는 나라들이에요. 유럽이 복지국가라는 게 결국은 사회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들인데 그러한 정도의 지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정당도 앞에 사회민주주의란 말 못 써요. 그래서 이상한 정체불명의 정의당 뭐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정의당 저게 어디서 왔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건 정의당에 가서도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는 사회적이란 말이 낙인이 돼 있는 전 세계의 두 번째 나라예요. 첫 번째는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두 개밖에 없어요. 한국이랑 또 하나가 어디겠어요?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도 사회주의 정당이 없어요. 사회적이란 말을 못 써요. 미국에서도. 전 세계에서 사회적이란 말이 불온시되거나 낙인이 되는 유일한 두 나라가 한국과 미국이에요. 그걸 한국인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사회적 가치라는 것을 그렇게 공유하고 있지 못해요. 네, 그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누구든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 사회의 전제인데 한국은 사실은 이러한 사회적 가치가 너무나 약하고 너무 개인주의적인 가치가 강하다 보니까 극단적 개인주의 사회가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극단적 개인주의. 이것은 그 책에 보면 맨 앞에 나올 거예요. 그 말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프랑코 벨라르디라고 하는 이태리의 철학자가 한국에 와서 보고서 이런 사회는 처음 봤다. 라고 하면서 한국 사회를 네 가지로 특징 짓고 있죠. 첫 번째, 끝없는 경쟁. 어떻게 이렇게까지 경쟁이 심하냐. 두 번째, 극단적 개인주의.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근대 사회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편적인 가치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개인주의가 발현된 나라는 못 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황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것을 일상의 사막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일상의 사막과 우리의 삶이 너무 황폐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생활 리듬이 너무 빠르다. 이건 뭐 살인적인 리듬이라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지금 살아내고 있는 생활 리듬이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다 그런 거죠. 너무 개인주의가 극단적이라서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경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너무 황폐해져 있고 이런 이야기를 외국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함께하는 가치가 너무 약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전에 교장 선생님이랑도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왔는데 우리 교육이 길러낸 아이들이라는 게 너무나 자기밖에 몰라요.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들을 우리가 키워낸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게 바로 지난번에 그 의사들의 데모죠. 전교 1등들의 데모. 그것을 보세요. 그걸 보면 그 아이들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걸 배워보질 못해서 그래요. 저는 그 아이들이 가장 큰 희생자라고 봐요. 한국 교육 속에서 잘 적응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본래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성품, 인간은 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자 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오히려 학교에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국 교육에 경쟁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한국 교육을 가장 잘 적응했다 하는 그런 아이들일수록 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한국은 사회가 없는 사회다 혹은 한국인은 사회적 동물이 아니다 이 말은 센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그냥 센 말만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처럼 사회적 가치가 없고요. 오로지 그런 개인들이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경쟁을 시킨 사회는 없어요. 미국보다도 더해요. 미국이 그런 사회인데 우린 미국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늘 하는 말은 모든 것을 개인에게 책임을 돌려요. 사회의 책임으로 돌리질 않고 자업자득이라든가 뭘 하면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사회 책임이 있는데도 또 뭐라 그래요? 가장 우리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예? 그 각자도생? 각자도생이란 말 아시죠? 모든 사람이 다 각자가 그냥 스스로 그러한 삶을 나름대로 모색해야 된다. 이런 류의 그러한 말들이 너무나 지금 한국 사회의 아픈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지금 너무 많아요. 남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 다른 사람이 건강해야 나도 건강하다는 거. 이러한 가치를 사실은 너무나 기본적인 가치인데도 한국인들은 못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영역에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의사 데모만이 아니죠. 한국 사회에 만연한 거의 모든 것들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했을 때 너무나 많은 정규직이 반대를 합니다. 네?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나는 경쟁해서 이겨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왜 저 사람들은 내 그런 특권의 영역에 들어올라 그래.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한국인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요? 어느 마을에 장애인 학교 하나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장애인 학교 하나 지을 수가. 그걸 지을 때마다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와서 데모들을 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회가 된 거예요. 조금 전에 의사 데모도 이야기를 했죠.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이것은 사회라고 볼 수가 없죠. 그냥 극단적 개인주의자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덩어리의 덩어리. 이게 무슨 사회예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너무나 아픈 이야기죠? 아픈 이야기고요. 실제로 이것은 OECD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한국 사회가 얼마나 극단적 개인주의자들의 덩어리에 불과한지 그것을 보여줘요. 저는 OECD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너무나 아프죠, 우리로서는. 지금 18년째. 지금 뭐예요? 자살률이 1위예요. 그중에 두 번 2등에서요.
23년째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는 소위 산업재해 사망률이 1위예요. 또 뭐 그런 부정적인 지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는 가장 가슴 아픈 지표는 사회관계지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관계지수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건 뭐겠어요? 한 사회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가 이거예요. 정말 중요한 지표죠. 그러니까 한 사회가 얼마나 결속돼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한국이 어떻겠어요? 네, 계속 꼴찌예요. 계속.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중요한 지표가 뭐겠어요? 타인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도. 이거 계속 꼴찌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쇼킹할 거예요. 대체로 지금 유럽에서는 8, 90% 정도 나오는데 한국은 20%가 안 나옵니다. 타인에 대한 신뢰도. 예. 또 타인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내가 가서 도움을 청할 그러한 타인이 존재하는가? 이런 거. 이런 거 계속 꼴찌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정말 무서운 이야기들이에요. 저는 그런 지표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사회적 가치를 복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회예요. 이제는 사회 없는 사회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저는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바로 그거죠.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해야 나도 건강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건강하지 않는 한 누구도 건강할 수 없다. 이 가치. 모든 사람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 않는 한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유럽의 복지국가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가치가 없어요. 그냥 각자 도생, 자업자득. 전부 그러면서 각자가 하나의 전투원처럼 그야말로 생의 전쟁터에서 싸우는 이게 지금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이야기할 것처럼 교육이 가장 중요하죠. 학교에서부터 어떤 아이들을 길러낼 것인가. 혼자서 말하자면 자기 자신만 굉장히 잘난 그러한 말하자면 개인주의자를 길러낼 것인가. 아니면 함께 가는 그런 사회적 역량을 가진 아이들을 길러낼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금 이따 독일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독일의 학교에서는 아이들 사이에 가장 큰 욕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욕이? 예, 아조찌알이란 표현이에요. 아조찌알. 소셜에다가 사회적이라는 거죠. 서양어에는 앞에다 어를 붙이면 뭐가 없다라든가 혹은 아니란 뜻이에요. 어소셜하면 소셜하지 않다 혹은 소셜한 능력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소셜하지 않다는 뜻인데 물론 독일말로는 아조찌알 이렇게 좀 다르게 읽지만 똑같은 거예요, 영어로. 그게 독일어로 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욕이에요. 소셜하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욕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너 아조찌알하구나 이러면 싸움 나. 예, 그 말의 뜻은 소셜하지 않다는 말은 바로 제정신이 아니다. 즉 미쳤다. 또는 더 나아가서 인간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센 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큰 차이잖아요. 한국에서는 소셜이란 말이 불온한 낙인이 되고 독일에서는 소셜하지 않다는 게 가장 심한 욕이에요. 그 정도로 소셜한 가치가 한국에는 부재한 나라고요. 독일은 소셜한 가치 위에 생겨난 나라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에서도 이제는 새로운 유형의 교육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는 모범생,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하는 아이들을 굉장히 이렇게 하잖아요.
독일은 그게 일종의 조롱이에요. 슈트레버. 슈트레버란 말은 노력파란 뜻이에요. 노력하는 아이. 그런 아이들을, 어떤 아이들을 슈트레버라고 부르면 저놈은 어?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공부만 하는 아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써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능력. 조지알한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예, 조지알한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예, 또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어떤 일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또 그것을 리드하고 이런 능력을 가진 아이들을 가장 훌륭한 아이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얼마나 중시하냐 하면 이런 겁니다. 독일에서는 홈스쿨링이 불법화되어 있어요. 지금도 몇 번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습니다. 부모들이. 그런데 매번 헌법재판소는 단호해요. 교육은 그게 아니다. 교육은 아이들의 수월성을 키워주는 게 교육이 아니다. 교육이란 것은 아이들이 함께 지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 즉 조지아라는 능력을 배우는 것이지 혼자 지식을 배우는 것 이것은 교육이 아니다. 그래서 홈스쿨링은 우리나라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불법화예요. 홈스쿨링 하려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민을 가요. 이민을. 예?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데로 이민 가라는 거예요. 예? 독일 교육에서는 그런 아이들 키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인간을 키우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요번에 바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정말 큰 경고장을 보냈다. 너희들 지금처럼 이렇게 개인주의자만 키우는 에? 이러한 교육을 해서는 안 돼. 이제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그러한 아이들을 길러야 돼. 이렇게 우리 교육에 중요한 경고를 보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는 생태교육을 해야 된다. 이걸 코로나가 우리에게 알려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란 나라는 정말 독특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나치게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물질주의가 심한 나라예요. 너무 심해요, 심해도. 그러니까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도 근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경향 중에 하나죠. 근대 사회는 다 물질을 굉장히 추구하는 이런 방향의 사회예요. 그런데 이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당연히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나 또 물질주의에 버금하는 정도의 굉장히 강한 탈물질주의 문화가 있어요. 탈물질주의 문화가. 물질주의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반소비주의 문화로 연결이 돼요. 소비를 하지 않는. 독일 같은 경우는 예, 소비 포기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소비 일척 안 한 사람도 많아요. 가보면 놀라실 거예요. 일척 소비 안 해요. 물건을 사는데 죄책감을 느끼는 이런 아이들이 80%예요. 물건 살 때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모든 소비라고 하는 것은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 이 얘기를 얘들은 입에 달고 있어요.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 응? 그러니까 모든 소비라는 것은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가 뭐겠어요? 모든 생산품이라고 하는 것, 모든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연을 파괴하거나 변형시킨 것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현재의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끝없이 소비해야 되는 것은 자연을 간접적으로 파괴하는 것이고 이것은 미래 생명이 살아가야 될 이 지구 환경을 우리가 지금 나의 욕망을 위해서 파괴하는 그러한 행위라고 아이들이 느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소비할 때마다 이게 정말 나한테 꼭 필요한 건지 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생각이죠. 이러한 인식이 한국엔 지금 전혀 부재하다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반대. 소비를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가가 발전한다. 이런 식의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논리예요. 이것은
지금 저는 사실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요번에 이 코로나를 맞으면서 저는 이 코로나가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큰 선물이에요? 이분이 정말 복지국가나 이러한 새로운 국가 비전을 가진 분이라면 지금처럼 좋은 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린 복지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벼랑에 지금 몰려 있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살얼음판 위에 지금 있는지 이 코로나가 보여줬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벼랑에 지금 다 몰려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한국 사회가 너무도 각 개인들의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 사회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이 코로나가 조금 해서 사람들을 딱 멈추게 하니까 너무나 많은 불안 속에 사람들이 있다는 게 딱 보이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때 사실은 대통령이 복지국가는 우리에게는 선택이 아니다. 갈 수밖에 없다. 이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그 조건은 국가가 마련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갔어야죠. 근데 저는 통신비 2만 원 얘기 듣고 완전히 쇼크를 받았어요. 문제의식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그게 지금 한국의 상황이에요. 대통령이 내가 보기엔 실기했어요. 네? 지금이라도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유럽처럼. 네? 그렇게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키고 지금 소비를 자꾸 진작시킨다고 하죠? 이 얘기는 뭐예요? 자꾸 책임을 개인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자영업입니다. 복지가 없으니까. 복지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전부 개인에게 이야기하니까 막판에 가는 게 결국은 자영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다 개인에게 전부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얼마나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살아남지 못하니까 결국은 삶의 벼랑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18년째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뭐예요? 한국인들이 무슨 자살의 친화적인 그러한 사상적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천만에. 한국인들은 자살과 사실은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먼 나라예요. 죽음에 대한 한국인의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자면 유럽이나 특히 북유럽 같은 데 있는 그러한 자살관이랑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는 뭐예요? 거의 대부분이 사회적 타살이에요. 사회적 궁지에 몰리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한국에서 소비를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돌아가고 하는 이런 논리는 국가가 복지국가를 통해서 개인의 생존을 보전해야 할 그러한 책임을 방기하고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그러한 논리라는 걸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지금 생태적 상상력이라는 걸 거의 완벽하게 결여하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22세기는 오지 않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네,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다녀요, 요새. 22세기는 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한 30년 전부터 독일에선 이 말이 상식이 돼 있어요. 21세기는 오지 않는다. 그 얘기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인류다. Letzte Menschheit. 이런 말이 그냥 상식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묵시록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통계로 지금과 같이 지구 생태계가 파괴될 때 결국은 여러 가지 이게 굉장히 연속적인 영향을 미치죠. 예, 여러분 뭐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연속적인 영향에 의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얼마 전에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22세기는 오지 않는다라는 전망은 오히려 낙관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많아요.
최근에 한 두 달 전에 나온 책은 제목이 뭐예요? 2050 거주불능 지구라는 책이 나왔죠?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이것도 역시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지구 생태계 문제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훨씬 더 비관적이죠. 그것은 2050이니까 30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더 이상 인류가 거주 못한다는 거예요. 지구 생태계의 조건이. 정말 중요한 책들이죠. 이런 책들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인류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과 같은 류의 자본주의는 반드시 붕괴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자본주의는 제가 보기에 22세기를 못 넘겨요.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생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니까. 그리고 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지구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은 사실은 이것이 녹색당에 생겨날 때 가장 중요한 배경이 이거였어요. 독일에서 녹색당이 처음으로 생기는데요. 이때 이 녹색당을 만든 게 바로 교사들이었어요. 선생님들이 특히 젊은 여선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독일에서 녹색당을 만듭니다. 이때 이 선생님들이 내세운 건 뭐겠어요? 바로 그러한 생각이에요. 내가 가르치는 요 예쁜 아이들, 요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지구인데 그것이 죽어가고 있다. 우리가 앞장서서 이걸 지켜야 된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된다. 이러고 나선 게 녹색당이에요. 그게 1970년에 그래서 교사들을 중심으로 세계 최초로 녹색당이 생긴 것이고요. 그 녹색당이 독일에서는 1980년대 의회에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90년대에 집권을 했어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녹색당은 말하자면 발전과 성장을 거부하는 정당이에요. 그래서 저는 녹색당이라는 정당은 문명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장이 좋은 것이고 발전이 좋은 것이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녹색당은 아니에요. 결국은 지금과 같은 성장, 지금과 같은 방식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류의 멸망을 가져올 것이다. 즉 우리가 지금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종말로의 발전이고 우리가 성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죽음으로의 성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녹색당이에요. 놀랍죠? 그런 정당이 하나의 항의 정당으로서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런 정당이 집권을 했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뭐 1, 2% 얻는 게 아니라 집권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1990년대 8년 동안 무려 두 텀을 녹색당이 3인당과 연정을 합니다. 연정 형태로 물론 집권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이란 나라 어떻게 만들었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생태적인 그러한 국가로 만든 거예요. 생태 국가로. 말하자면 녹색 국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많은 도시들이 완전히 생태 에너지로만, 소위 대체 에너지로만 운영되는 그런 도시까지 만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프라이부르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라이부르크. 그러한 도시는 완전히 대체 에너지로만, 자연 에너지로만 도시 전체가 작동하는 그러한 도시까지 만든 거죠.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모델이죠. 이게 이제 독일의 경우인데 우리에게는 아직 전혀 그런 것들이 도착하지 않았죠. 여러분 혹시 김종철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김종철? 예. 네. 김종철 선생이 한 30년 전에 영남고등학교, 영남대학교 영문과 교수셨어요. 영문학, 영문학자예요 원래. 이분이 한 30년 전에 딱 자기 교수직을 때려치우고 자기 사재를 털어서 잡지사를 만들었어요. 그 잡지사 이름이 뭐죠? 그렇죠. 녹색평론이죠. 저도 그걸 만들 때 이분이 야 무슨 교수직까지 저렇게 탁 던지고 나와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때 기억이 나요. 에?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어때요? 정말 시대의 선각자였던 거죠. 그분이 30년 동안 정말 한국이라고 하는 이 황야에서 황야의 일위처럼 외치신 거예요. 근데 아직도 한국인들한테는 안 왔죠. 그분이 6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6월 달에.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도
아, 실족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지금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4월 달에 우리 지난번 선거가 있었죠. 거기서 녹색당이 0.1%도 못 얻었어. 정말 이건 어처구니 없는 나라예요. 지금 유럽에서는 유럽의회에서 지난번에 작년에 녹색당이 2등을 했어요. 정말 이건 놀라운 돌풍이에요. 이러한 발전을 저지하겠다는 정당이 2등을 했다는 게 믿어지세요? 유럽의 전체에서 2등을 했어요. 지난번 선거에서. 그런데 지금 한국은 아직도 전혀 사람들의 이게 그런 의식 자체가 도착을 안 했어요. 그런데 대한 절망감이 이분에게 그러한 것을 그러한 결심을 하게 한 게 아닌가 이런 가슴 아픈 자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는 김정철 선생이 가시고 그 자리에 코로나가 온 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느껴져요. 코로나가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사는 게 우리가 사는 게 뭔가 잘못됐나? 이렇게 살면 안 되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처음으로 갖게 된 거죠. 코로나가 정말 중요한 옐로우 카드를 우리한테 보인 거죠. 이건 뭐 분명한 옐로우 카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건 뭐 우리가 내년에 백신이 나온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확실합니다. 인류가 지금과 같은 방식의 물질적 성장을 추구해서는 인류의 미래가 없어요. 100% 22세기는 안 옵니다. 22세기가 오게 하려면 우리가 사는 방식을 근원적으로 바꿔야 돼요. 지금과 같은 무한 생산, 무한 소비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최근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기원 후 1800년까지, 기원 후에 1800년까지, 1800년 동안이죠. 이 1800년 동안 인류의 물질적 풍요가 어느 정도 풍요로워졌을 것 같아요? 인류가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발전했을 것 같아요? 지난 1800년 동안 5배 정도 발전했대요. 5배. 그런데 1800년 이후 지금까지 약 200년 동안이죠. 결국은 자본주의로 넘어온 이후에요. 자본주의 체제가 등장한 이후에 몇 배 정도 발전했을 것 같아요? 그 이전과? 몇 배? 20배. 예. 100배. 최소 100배 정도 발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본주의라는 게 정말 대단한 체제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제체제임이 분명하죠. 이건 놀라운 자본주의의 힘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생태적 관점에서 보라는 거죠. 생태적 관점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1800년 동안 자연을 한 5배 정도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200년 동안 그 100배를 지금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다 너무나 급격하게 자연을 파괴해 놓으니까 더 이상 자연 생태계가 자기 복원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 치유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또는 자기 복원력이 있어요. 이것을 지금 잃어버려서 말하자면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순환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라고 비관적으로 보는 미래학자들이 더 많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미 끝난 거죠. 복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 정도의 이야기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특히 유럽에 가보면 사실 놀랄 거예요.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자본주의적인 사회가 없어요. 유럽인들 사는 거 보세요. 최대한 상품 세계와 거리를 두고 삽니다. 거의 돈 쓸 일도 없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고요. 머리도 잘 안 잘라요, 사실은. 그냥 자기들끼리 잘라주고요. 예? 이발소도 잘 안 갑니다. 그냥 완전히 자연에서 사는 이것을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시고 먹고 뭐 정말 소박하게 입고 다니고요. 먹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가능한 한 신토불이라고 하죠. 가능한 한 자기 로컬 푸드, 자기 지역에서 만들어 놓은 것. 말하자면 멀리서 온 것은 벌써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그런 생태를 파괴하는 그러한 에너지들을 쓰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것도 다 로컬 푸드라고 해서 자기 지역에서 나는 걸 만들어서 먹고 최대한 이런 물류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자연을 파괴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곳에서 그런 사례를 들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우리 대학원생들을 우리는 1월 달에 한 달 동안 베를린에 어학연수를 보내요. 늘. 그런데 작년에 갔다 온 애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쥬리히에 있어가지고 베를린에 가니까 여기서 만나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쥬리히에서 베를린에 오는데 기차로 오면 8시간. 그리고 8시간 걸리는데 기차 요금이 독일은 유럽은 굉장히 비싸요. 비행기보다 더 비싸요. 150유로인가 들었대요. 그럼 한 20만 원 되는 거예요. 쥬리히에서 베를린까지. 근데 비행기로 오면 1시간밖에 안 걸리고 비행기 요금도 50유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못 타고 왔겠어요? 그렇죠. 기차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어? 이해가.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모든 걸. 우리 아이들은. 다 경제적인 관점. 소위 가성비라 그러죠. 젊은 사람들은. 가격 대비 성능이 얼마냐. 어? 이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얘는 비행기를 탄다는 행위가 얼마나 생태에 대해서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유럽 아이들은 지금 비행기를 안 타요. 그것을 플룩샴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긴 거예요. 플룩이라는 게 비행기 타는 거고요. 플라이트. 독일말 플룩이고 샴이라는 게 쉐임, 부끄러움이란 뜻이에요. 플룩샴, 비행기 타는 데 대한 부끄러움. 이런 말까지 생겼어요. 저는 그게 최근에 생긴 줄 알았더니 오래됐대요. 꽤 오래됐다고 다니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독일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래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 때부터 그랬대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비행기 타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수학여행을 더 이상 스페인으로 안 갔대요. 독일 아이들은 수학여행하면 무조건 스페인 가거든요. 근데 자기 때부터 안 갔대요. 그때부터 바로 비행기가 너무나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 때문에 독일에선 플룩샴이란 말이 있었고, 그래서 자기는,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없으세요? 그 TV에 나와서 자기는 그래서 자기들은 동네 뒷산에 텐트 치고 일주일 동안 놀았대요. 수학여행 안 가고 스페인에 가는 대신에 뒤에 동네 뒷동산에 텐트 치고 놀았대요. 그게 지금 일반적인 유럽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런 식으로 바뀐 지가 오래된 거죠, 이미.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고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어디 도착도 안 하는 비행기를 타가지고 갔다가 그냥 들어오는 걸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지구 생태계만 그냥 잔뜩 망쳐놓고 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이 아직도 없어요, 한국은.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이제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작은 학교에서부터 이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러한 생태적인 상상력, 생태 교육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삶 자체가 완전히 생태적인 삶으로 이렇게 바뀌는, 다시 말하면 물건에 종속되는 삶이 아니고 물건으로부터 해방된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독일에서는 바로 이 소비 포기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최근에 나온, 얼마 전에 나온 베스트셀러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 풍요로부터의 해방이에요. 풍요로부터의 해방. 가난으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풍요. 지금 인간이 너무 과잉된 세계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과잉이 다 뭐예요? 자연 파괴의 산물들이죠. 자연 파괴가 만들어낸 이 과잉을 벗어나서 소박하게 사는 이러한 삶이 인류를 구할 것이라는 것. 이러한 생각들이 지금 보편화되어 있어요. 저는 특히 그러니까 이런 이제 도시가 아닌 영역에서 이런 학교에서 그러한 교육을 시작하면 아주 이상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면 그게 얼마나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고는 바로 생태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생태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저는 두 번째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고요. 예, 여러분 요걸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요 사진을 혹시 보신 분이 있나요? 보셨어요? 요, 어디서 보셨어요? 잡지에서 본 거 있는데 예. 저희 나라 그 난민에 대해서 그렇죠. 반대하고 이런 얘기했었는데 예. 어서 난민 시위하는 거 충격적이었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시위였죠? 난민들을 우리나라에서 받아주자는 예, 받아주자는 시위였죠. 맞아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저는 이것을 신문에서 봤어요. 신문에서 아침에 신문에 이 사진이 나와가지고 읽어보고서 순간적으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이. 이 시위가 뭐냐 하면 지금 그리스에서 시리아 난민들이 자꾸 이제 그리스 쪽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거든요.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는 수용소가 있어요. 한 15,000명 정도 수용이 돼 있대요. 거기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서 지금 이 난민들이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저도 들었어요.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보도를 하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독일 정부가 9월 18일 날 처음으로 난민들을 수용하겠다는 발표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중에서 2,700명 받겠다. 이렇게 독일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 발표를 듣고 이틀 후에 독일의 40개 도시, 여긴 베를린이고요. 베를린, 뮌헨, 쾰른, 라이프치히 뭐 이렇게 40개 도시에서 수만 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몰려 나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외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왜 15,000명 중에서 2,700명만 받냐? 옹졸하게 다 받아라. 15,000명 전원을 수용해라. 그게 이 사람들의 외침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죠. 제가 사실은 약간 이렇게 쭈빗하면서 쫙 이 등줄기로 소름이 쫙 내려가는 전율 같은 걸 좀 느꼈어요. 아, 아직도 지구상에 이런 인간들이 살아있구나. 아직 멸종 안 당했구나. 예.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그런 느낌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런 느낌은 제가 30년 전에 독일에 유학할 때 자주 느꼈어요. 독일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도저히 다른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얘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느낌이 다시 떠올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주 독특한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만들어냈다는 것을 정말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지금 써 있는 게 그거예요. 여기 써 있는, 아이고. 여기 써 있는 게 그겁니다. 라거 에바쿠 이렌 이렇게 써 있는데 라거 이베큐에이트라는 게 라거가 수용소고요. 이베큐에이트라는 게 비우란 뜻이에요. 비워라. 수용소 다 비워라. 우리한테 보내라는 거죠. 맨션 비어디게 운터브링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주지를 제공해라. 예. Wir haben Platz. We have a place. 우리가 장소 많다. 그러니까 다 우리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실은 독일에서 뭐 한 가지를 네가 뭘 갖고 싶은 걸 수입해와라 이렇게 한다면 이 아이들을 수입하고 싶어. 진짜로. 예? 진짜로. 무슨 뭐 벤츠나 BMW, 포르쉐 저는 사실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게 뭐 좋아봐야 기계 아니에요. 기계가 좋아봐야 하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 한반도에 이런 아이들이 자라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기품 있는 아이들. 에? 많은 것을 가진 풍요로운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인간적으로 존경심이 우러나는 그런 기품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이 한반도에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수입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만들어야죠. 여기서. 이 학교에서 우리가 만들어야죠. 정말 아이들이 기품 있게 자랄 수 있게 어려서부터 만들어야죠. 우리 아이들이라고 왜 그렇게 안 되겠어요? 정말 아주 멋진 아이들로 우리가 길러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독일은 어떻게 이런 아이들을 길러냈을까요? 원래 이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일은 정말 끔찍한 나라예요. 그렇죠?
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유태인, 예? 유태인에 대한 집단적인 학살. 이거 다 누가 일으킨 거예요? 전부 독일이 일으킨 거잖아요. 예.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니, 그런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독일인에 대한 상이 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상은 어떤 상이에요? 하일 히틀러 이거 아니에요, 그죠? 하일 히틀러. 그거죠? 예, 네, 실제로 그게 독일인에 대한 일반적인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권위적이고, 복종에 잘 굴종하고, 억압적이고, 경쟁적이고, 고루하고, 이런 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자라났을까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 네? 이게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렇죠. 그 이유는 교육이에요. 맞습니다. 예, 정답이에요. 교육이죠. 정말 교육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교육자들 입장에서는 항상 교육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아, 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바뀔까?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교육이. 늘 회의적인 마음이 한 켠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교육이 인간을 바꾸는구나.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독일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언제 바뀌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예습을 잘하셔가지고. 예, 여기 죽백초등학교 어머니들이 보통 수준이 아니네요.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예. 68혁명이에요. 68혁명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거예요. 68혁명 이전의 독일과 이후의 독일은 완전히 다른 독일이에요. 68혁명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결국은 교육개혁을 해야 된다. 교육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아이들을 길러내지 않으면 어렵다, 이 사회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68혁명이 있고 나서 본격적으로 교육개혁을 한 건 1970년부터예요. 70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개혁을 시작하고요. 그러한 교육개혁의 결과 이런 사람들이 자라난 거예요. 1970년부터 교육개혁을 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올해가 몇 년이죠? 2020년. 결국은 정확하게 50년이 된 거예요. 50년, 반세기를 딱 교육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에? 사실은 지구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품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게 된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잘 이해해서 이게 의미가 있다면 우리도 그 방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올해가 말이에요. 독일이 통일된 지 30년이 된 해예요. 예, 엊그제 된 것 같은데, 그죠? 빠르죠? 예, 그만큼 여러분이 늙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엊그제 된 것 같은데 벌써 30년이 된 거예요. 제가 독일이 통일되던 그 해에 독일에 갔어요.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그때 독일에 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늙었다는 얘기죠. 예? 벌써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10월 3일이 우리 개천절이죠? 이 날이 독일에서는 통일의 날이에요. 우리랑 우리 개천절과 같습니다. 지난 10월 3일 날 어떻게 됐겠습니까? 30주년이니까, 아, 통일은 30주년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예. 대통령이 나와서 기념사를 했겠죠. 이 통일을 어떻게 보는지. 근데 이 대통령의 기념사가 저에게는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나.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 지금 대통령이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라는 68세대예요. 이 사람도. 68세대가 이제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독일 중에서 최고의 독일에 살고 있다. 그 말을 정말 인상적인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최고의 독일에 살고 있다. 그러면서 Das beste Deutschland. Das beste Deutschland. Best는 영어랑 독일어 똑같아요. Das beste Deutschland. 최고의 독일.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거죠.
여러분, 여기서 최고라는 게 뭐겠어요? 군사력이 최고라는 거예요? 경제력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바로 이것을 지금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나라가 계속 독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독일의 과거를 우리가 쓱 돌아보면 진짜 놀랍다는 거 알 수 있죠? 어떻게 저런 끔찍한 애들이 이렇게 됐나? 그래요, 안 그래요? 유럽에서 가장 끔찍한, 유럽에서 뭐라 그래요, 독일을? 어글리 저먼, 어글리 저먼, 아주 밉상 독일인, 그렇게 불리는 게 독일이에요. 그런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존경받는 나라가 된 것은 바로 예, 교육개혁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럼 교육개혁을 어떻게 했는지 하는 걸. 아, 예. 요거 보세요. 예. 요게 말하자면 아까 그 아이들의 어린 시절이겠지. 과거겠죠. 예. 그러니까 독일에선 요게 이제 아이들, 제가 처음에 독일 갔을 때 제일 놀란 게 이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 예?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대물만이에요. 초등학생들이. 이걸 보고서 놀랐어요. 이걸 또 뉴스에서 하고, 아이들이 이런 데모가 있었다고 9시 뉴스에서 막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아니 요 아이들이 무슨 데모를 하나 이렇게 봤더니, 주로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이 아이들이 한 데모는 아마존을 살려내라 이거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존을 살려내라. 그러니까 이런 생태, 아마존이 지구의 심장인데 아마존이 죽어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 벌써 한참 전이니까 독일의 툰베리가 먼저 있었던 거죠. 독일의 아이들은 다 벌써 그때 이 생태 문제에 관심을 다 가지셨어요. 이 초딩들이. 그때 벌써 아마존 문제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얘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데모를 하고. 조금 있다가 제가 더 놀란 것은 아웅산 수치를 석방해라. 이걸 보고 좀 놀랐어요. 야, 얘들이 정치 문제까지. 얘들이 뭐 그런 것까지 요구를 하는구나. 놀랐어요. 아웅산 수치는 그때 미얀마에서 제야 인사였어요. 군인들이 자택연금을 시켜놨어요. 우리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을 자택연금 시킨 것처럼. 그러니까 그곳을 얘들이 나와가지고 아웅산 수치 석방하라는 그런 데모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실제로 독일의 이 초등학생들이 Amnesty International이라고 있어요. 이게 국제사면위원회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말하자면 사상범, 또 정치범, 혹은 양심수 이런 사람들을 석방하라고 지원하는 국제단체예요. 유엔 산하에 있는. 그게 Amnesty International인데 거기에 가장 많이 기부하는 초딩들이 얘들이래요. 독일 아이들이 가장 많은 기부를 한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얘들은 얽혀 있는 거예요. 온 지구상에 모든 억압과 고통에 연대해야 된다고 얘들은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태 문제, 인권 탄압 문제 이런 데 얘들이 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너무 놀랐어요. 야,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저런 인식까지 하고 있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독일에서 돌아가기 전에 얘들을 한번 꼭 현장에서 봤으면 좋겠다.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못 봤어요. 제가 있는 동안은 얘들이랑 부딪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베를린에 갔는데 얘들을 만났어요. 베를린에 갔는데 얘들이 그냥 그 브란덴부르크 문이라고 그 베를린을 상징하는 큰 이렇게 문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바로 앞에. 거기가 가장 중심가예요. 거기에 3차선을 얘들이 딱 점거를 하고 한 3,400명 아이들이 쫙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스 타고 가다가 바로 내려가지고 쫓아갔어요. 네. 쫓아갔는데 이때는 보니까 얘들이 지금 주장하는 거는 Kein Mensch ist illegal 이런 이렇게 해놨어요. No human being is illegal. 어떤 인간도 불법적인 인간은 없다. 이런 걸 들고서 하더라고요.
봤더니 이번에는 북아프리카 난민들. 독일 정부에서, 베를린 정부에서 북아프리카 난민들을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이제 자기들 기준에 안 맞는다고 돌아가라고 송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안 돌아가니까 강제 송환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거예요. 그걸 우리 또 초등학생들이 보신 거죠. 불법 체류?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얘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불법적인 인간은 없다. 저들에게 왜 불법이라는 말을 씌워서 쟤들 강제로 쫓아내냐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한 3,400명이 쫙 와서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0분 정도 이 데모대를 쭉 옆에서 쫓아갔어요. 길 옆 쭉 쫓아가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에? 우리 아이들은 그냥 지식을 배우는 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1등 데모가 저렇게 나오는 건 저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독일 아이들은 어때요? 세계의 고통과 연결돼 있어요. 그걸 자기들 일이라고 생각해요, 얘들. 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저 고통은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서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겠죠. 학교에서부터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Amnesty International에 기부하고 이런 부당한 일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면 학교에서 회의를 하고 회의를 해서 이건 부당하다 하면 나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런 시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위 자체보다 제가 더 놀란 것은 그 다음 날 베를린 신문에 이 시위에 대한 신문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교사들이 베를린에 있는 교사들, 교사연합회에서 성명을 내는 거예요. 어제 어느 초등학교 학생들 몇 명이 강제 송환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사연합은 전적으로 지지한다. 아이들의 그 주장은 타당하고 우린 전적으로 지지한다. 지지 성명이 딱 나오는 거예요. 교사들의. 그러고 나서 며칠 있으니까 또 독일의 그 베를린의 교육청, 베를린 교육청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성명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의 시위가 있었고 교사들의 지지 성명이 나왔다. 우리 교육청은 베를린 시 당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자면 송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교육청에서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고 며칠 지나니까 실제로 베를린 시정부에서 철회는 안 하고 연기를 하더라고요. 연기를, 유보를 하더라고요. 유보를.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이렇게 크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럼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되겠어요? 아, 자기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움직이니까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인상적으로 느낀 게 어른들의 태도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른들이 아이들의 이 행위를 다 귀담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라 전체가 하나의 교사, 하나의 교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른들이 다 이 아이들의 이런 행동이 앞으로 어떤 교육적 효과를 가질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교사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시 당국도 그렇고 거기에 진지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커서 아까 저런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정말 부러운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독일이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독일인들이 가장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되도록 만든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좀 나아지면 나중에 이제 여행도 가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에 가시면 독일에 가면 어린아이들 만나면 한번 꼭 물어보세요. 너희들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꿈이 뭐니? 한번 물어보세요. 얘들이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영어로 하셔도 돼요. 영어로. 영어로 하셔도 돼요. 예. 예. 그러면 뭐라고 얘들이 답할 것 같아요? 많은 아이들이 Weltfrieden, 세계 평화예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세상이 빨리 오면 좋겠어요. 에? 시리아 난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늘 그 아이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이러한 능력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감하는 능력, 이것을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아이들이 이렇게 크는 거예요. 에? 이 아이들이 저렇게 크는 거고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잡고 많이 나와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누구예요? 6,8세대. 6,8세대 얘들은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친해요. 네? 아버지 엄마랑 별로 안 친해요. 6,8세대는 자기 자식들과 사이가 안 좋아요. 손자들과 사이가 좋아요. 왜 그렇겠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성애해방 뭐 해가지고 일부일처제 자체를 막 거부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족 체제 자체가 억압적이다. 그걸 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6,8세대의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세대라고 스스로를 불러요. 아버지 없는 세대. 파털로제 제네라치온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파털로스, 아버지가 없는 파털리스 그런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건 노인들이 다 이 손자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6,8세대들이 다 자기 손자들이 이렇게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어지고 있는 것도 흥미로운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하는 게 바로 그 이후에 이제 교육개혁의 내용인데요. 어떻게 교육개혁을 했을까. 그 핵심은 바로 여기 써 있는 대로예요.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에? 1970년부터 이제 교육개혁을 하는데 이때 가장 기본이 됐던 정신은 경쟁 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쟁 교육이야말로 바바리쉬, 독일 말로는 아주 센 말이죠. 바바리쉬, 예. 야만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도르노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이러한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기본적인 교육개혁의 원칙처럼 됩니다. 경쟁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하죠? 그죠? 교육하면 우리는 경쟁인데 그렇잖아요. 교육하면 등수부터 생각을 하잖아요. 에? 석차, 등수 이런 걸 교육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야, 경쟁을 안 시키면 그게 무슨 교육이야? 그게 무슨 교육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왜 경쟁교육을 문제 삼았을까요? 여기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교육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특히 경쟁교육을 문제 삼았을까요? 여러분?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죠? 왜 경쟁교육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봤을까? 그죠? 예. 이것은 당시에 68혁명과 관련된 상황들을 조금 보셔야 돼요. 그 맥락을 여러분 68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다 68년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전 세계에서 동시적으로 젊은이들이 다 말하자면 거세게 저항을 했던 운동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당시에 내세웠던 가장 중요한 구호가 뭐라 그랬죠? 예. 그렇죠. 반전. 그 당시에 베트남 전쟁에 반대한다라는 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유했던 그러한 운동이었고요. 또 그래서 이들이 내세운 건 뭐였죠?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을 다 내세운 거예요. 어느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막 가슴이 뜨겁지 않아요? 안 뜨거워져요? 막 듣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한국 사회는 바로 이 6.8이 주장을 했던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예요. 우리는 거의 모든 형태의 억압이 존재하는 사회입니다. 여전히. 6.8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목도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이 안 된 사회가 보여주는 문제들이에요.
예를 들면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해방이 전혀 사실상 거의 되지 않은 그런 사회의 모습, 또 성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은 성이 사회적 공론장에서 올바로 정립되지 못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생기는 모순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억압이 제대로 말하자면 해방되지 못해서 생긴 문제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래서 68혁명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관련된 책을 좀 읽어보면 굉장히 흥미로울 거예요. 그걸 보면 지금 한국 사회가 왜 이런 사회가 됐는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했을 때 이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마다 조금씩 내용이 달랐겠죠. 어느 나라는 이게 더 중요하고 어느 나라는 저게 더 중요하고 이런 식이 됐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은 어떤 억압이 가장 큰 문제였겠어요? 사회적 문제가 미국의 경우는 예를 들면 인종. 그렇죠. 인종 문제. 그렇죠. 예. 흑인과 백인의 문제. 이 문제가 가장 심각했어요. 68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백인의 억압으로부터 흑인 해방.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요. 실제로 이게 이제 68년에 굉장히 광범위한 운동으로 퍼집니다. 흑인 해방 운동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였죠. 결국은 킹 목사가 암살당하죠. 이 정점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때 흑인 해방 운동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미국 사회를 상당히 바꿔놨어요.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죠. 그러나 상당 정도 이때 해결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남아있죠. 지금도 흑인들에게서 보이는 저런 모든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프랑스의 경우는 뭐가 핵심적인 문제였겠어요? 프랑스? 그렇죠. 프랑스는 노동자의 문제예요. 프랑스의 경우는 계급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요. 그래서 예, 자본의 지배로부터 노동의 해방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프랑스 68에서는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총파업이 이때 일어납니다. 노동 총파업이 이때 일어나서 프랑스의 노동운동이라는 게 엄청 세요. 독일보다 훨씬 셉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굉장히 다이나믹한 사회예요. 독일에 비해서. 예, 프랑스는 그 당시에 이 노동 문제가 결정적인 문제였고요. 또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런 또 많은 나라에서 이런 지금 특수한 국가적인 이슈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이슈들이 역시 있었겠죠. 그런 게 뭐겠어요? 예를 들면 남성의 가부장적 지배로부터 여성 해방. 이건 뭐 온 서구 사회 전체를 다 휩쓸었던 예? 또 서구 사회만이 아니라 68이 영향을 준 모든 세계에 영향을 주었던 그러한 이슈였고요. 또 뭐가 있었겠어요? 억압으로부터 해방했을 때 권위주의. 권위주의도 이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반권위주의 운동이 이때 굉장히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68 이후에 새로운 그야말로 문화가 반권위주의 문화가 유럽에 이때 쓴 거예요. 여러분 그 68 이전의 그 서구 세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권위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책에서도 그 예를 들었는데 그 예가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68 이전의 대학에서 학생들이 저를 부르려면 무지하게 복잡해요. 손을 들고 나서 Sehr geehrter Herr Professor, Doctor, 누리 김 이렇게 불러야 돼요. 질문 한번 하려면 그렇게 긴 이야기로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해야 돼요. 아주 존경하옵는 교수이자 박사이신 김누리 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벌써 그 언어에 어때요? 이 사회가 얼마나 권위적인 사회인지 그게 그냥 켜켜이 다 스며 있죠? 예, 이것을 68 이후에는 어떻게 불렀다는 거예요? 한 단어로 불렀다는 거죠? 뭐라고? 예. 그렇게 길게 안 불러요. 누리 이렇게 부른 거예요. 누리.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것도 이름. 학생과 교수가 서로 이름을 부르는 관계로 바뀐 거예요. 이거야말로 혁명이죠. 어떻게 보면 정권 바뀐 것보다 더 큰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니까. 이게 바로 반권위주의 혁명인 거예요. 68 이후에 여러분 머릿속으로 좀 그려지죠? 모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평등한 관계로
상당 정도 바뀌게 된 거예요. 학생과 교수 사이에, 학생과 교사 사이에, 부부 사이에, 남녀 간에, 또 회사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이 모든 관계가 상당 정도 평등한 관계로 바뀐 거예요. 한국 전혀 안 바뀌죠. 한국은 지금도 엄청나게 권위주의적인 사회예요. 한국은 권위주의적인 사회 정도가 아니라 플러스 군사문화까지 딱 겹쳐가지고 한국은 군사 권위주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나라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권위적인 사회가 아직도 남아있는 게 지금 한국 사회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심지어 이 당시에는 심지어 인간의 지배로부터 자연의 해방까지도 구호가 나왔어요. 정말 놀라운 얘기죠. 인간의 지배로부터 자연을 해방해야 된다. 이게 바로 생태적 상상력이죠. 인간이 자연을 무한히 수탈하고 파괴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로부터 자연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도 68 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성의 해방. 68 이전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했어요. 걔들도 굉장히 아주 말하자면 그 저 성문화 자체가 대단히 엄숙한 이런 성문화였어요. 그것이 바뀐 겁니다. 68 이후에. 이것은 단순히 무슨 프리섹스를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차원의 성문화가 생겨납니다. 그것은 뭐겠어요? 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회 변혁의 전제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정치교육이다 이렇게 간 것도 성과 정치의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얘기는 또 한번 기니까 거기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시 68세대는 진정한 유토피아를 만들려면 말하자면 재산을 공유하기 이전에 성을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을 매개로 한 일부일처제, 모노가미라고 하는 것, 일부일처제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는 결국은 재산을 영속적으로 상속시키기 위한 사회적 어떤 수단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생각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그러한 맥락에서 성혁명이라는 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건 따로 긴 얘기예요. 그래서 대략 그냥 단순한 성을 해방한다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68이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이라고 하는 이것이 거의 68을 계기로 서양 세계 전체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게 한국에만 미치지 못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것이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린 지금 거의 모든 영역에서 68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회를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아까 인종 문제가, 프랑스에서는 계급 문제가 68혁명의 핵심적인 쟁점이었다. 아까 그랬죠? 그러면 독일에서는 뭐냐는 거죠. 예, 맞습니다. 독일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과거청산이었어요. 과거청산. 미국과 프랑스와는 달리 독일은 끔찍한 과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히틀러 파시즘입니다. 나치 정권. 이 과거가 청산이 안 된 거예요, 독일은. 그래서 독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과거 청산이었어요. 68 이후에. 그래서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는 한 결국은 새로운 나라로 갈 수 없다. 이게 68 이후에 미국의 저 독일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독일의 경우는 68년에 수상이 크루트 키징어라는 사람이에요. 크루트 키징어라는 수상이 있었는데 이 수상이 전직 나치 당원이에요. 68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과 너무나 다르잖아요. 1968년까지 전혀 청산이 안 된 거예요, 독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 하면 아, 과거 청산 잘한 나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언제 독일이에요? 그렇죠. 68 이후의 독일이에요. 68 이후의 독일은 68 이전의 독일과 전혀 다른 나라예요. 그야말로. 너무나 다른 나라. 그러니까 68이 얼마나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냐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68 이전의 독일은 일본보다도 더 안 된 거예요. 과거청산이. 여러분, 아베를 우리가 과거청산 안 된 사례로 자꾸 얘기하죠.
아베 한번 보세요. 아베는 사실은 아베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아베는 기시노부스케라고 하는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A급 전범이었잖아요. 아베 자신은 최소한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할아버지 문제지. 근데 독일은 수상 자신이 과거 나치 당원이었던 자가 수상을 할 정도니까 정말 오죽했겠냐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독일은 굉장히 과거 청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엄청난 지식인들의 비판이 있었던 나라고요. 헤르만 헤세라고 있죠?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가 46년에 노벨 문학상을 타요. 그런데 그때 헤세의 국적이 스위스였어요. 독일이 아니라. 왜 그렇겠어요? 그렇죠. 독일로 안 온 거예요. 45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망명가 있다가 독일로 안 온 거예요. 네? 헤세가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저 나치들이 저렇게 득실거리는 저 나라, 저 나라는 나의 조국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딱 스위스로 그냥 가버려요. 그 정도로 청산이 안 된 나라였다는 거죠. 자, 그러니 68 이후에 독일에서는 바로 이제는 나치 과거를 근본적으로 청산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과거 청산을 근본적으로 한다는 건 뭐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인적인 청산도 하고 제도도 바꾸고 나치의 잔재가 되어 있는 제도들도 바꾸고 다 해야 되겠죠.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뭐겠어요? 그렇죠. 잘못을 인정하는 것. 또 나치즘을 가능하게 했던 어떠한 정신. 이것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나치즘을 가능하게 했던 그 정신. 파시즘의 이데올로기. 이걸 깨지 못하는 한 결국은 근본적인 청산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죠. 잘 본 거죠. 결국은 나치즘에 부역했던 사람 몇 명을 뭐 이렇게 끄집어 내리고 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치즘을 정당화했던 그 정신, 그 정신을 깨야 근원적인 청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나치즘을 가능하게 했던 정신이 뭘까요? 그렇죠. 우리 민족이 더 우수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예, 다시 말하면 요 당시에 거의 모든 파시즘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지배하던 것은 바로 소셜 다윈이즘이었어요. 소셜 다윈이즘. 이 다윈주의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결국은 이 동물들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적자 생존, 예,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계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다윈이즘이죠. 그런데 사실은 인간 세계 또한 똑같다는 거죠. 소셜 다윈이. 인간이 만들어놓은 사회도 결국은 동물계와 전혀 다르지 않다. 이게 소셜 다윈이즘이에요. 이러한 것을 허버트 스펜서라고 하는 영국의 사회학자가 주장을 한 거예요. 인간 세계도 똑같다. 결국은 적자 생존의 세계고 약육강식의 세계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것, 이게 정의다. 심지어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에? 그렇게 되니까 이 말하자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소셜 다윈이즘의 핵심적인 이데올로기가 뭐예요? 이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정글로 보고 거기서 살아남는 게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소셜 다윈이즘의 핵심적인 이데올로기는 경쟁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쟁을 문제 삼는. 이 경쟁 이데올로기가 남아있는 한, 또 경쟁을 끊임없이 교육시키는 한, 또다시 과거의 파시즘으로 갈 위험이 있다고 본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 아도르노가. 그래서 결국은 70년대부터 일체의 경쟁을 시키면 안 된다고 교육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등수석차 일체 없습니다. 정말 독특한 학교가 생겨난 거예요. 독특한 학교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서로 경쟁을 안 시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모든 아이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등감을 가진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림 그리기 좋아하고 아 쟤는 글자 가지고 노는 거 좋아하는 애. 또는 뭐예요? 숫자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는 애. 뭐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할 뿐이지. 왜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아이가 숫자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보다 열등해요? 누가 그래요?
어른들이 다 만들어 놓은 규칙이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일체의 등수나 석차가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교육을 시작한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970년부터라 그랬죠? 지금 딱 몇 년 됐어요? 그렇죠. 50년.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독일이란 나라는 이 자체가 거대한 교육학적 실험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경쟁 교육을 안 시켜놨더니 애들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벌써 50년 됐으니까. 경쟁 교육을 안 시키니까 애들이 어때요? 예? 예. 그걸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애들이 지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렇죠? 애들이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애들이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숙할까? 또 애들이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이런 사회성은 어떨까?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의 독일인들이. 그런 의미에서 실험실이죠. 50년 동안 경쟁 안 시킬 때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때요? 모든 면에서 경쟁을 안 시키니까 좋다는 거죠. 지금 정치적으로 독일 아이들이 가장 성숙한 아이들인 것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실제로 그래요. 제가 많은 독일 친구들을 알잖아요. 정말 달라요, 얘들은. 미국 애들이나 얘들이랑은 전혀 달라요. 어려서부터 아까 저렇게 크니까 정말 온 세계의 문제와 다 결합이 되어 있어요. 온 세계의 고통을 아파하고. 제가 사실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올 때 제 제일 친한 친구가 교사예요. 그 친구는 예술사와 지리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콘스트 미술사와 지리 이 두 가지를 가르쳤는데 이 친구는 모든 걸 자기가 만들어요. 근데 내가 온다고 하니까 황동으로 이만한 걸 하나 만들었어요. 이 친구가 늘 한국하면 떠올랐던 게 제가 있을 때는 그 당시 독일 뉴스에서 제일 많은 한국 관련된 보도가 데모, 시위하는 거예요. 그 이 친구가 이 저 뭐예요? 시위 진압복을 입고 곤봉을 든 경찰이 아이들을 이렇게 부타하는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그거를 청동으로 만들어 엄청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이걸 도저히 못 가져오겠더라고. 무거워가지고. 어? 그러니까 얘는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게 그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공감을 하면서 굉장히 아무튼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경쟁 교육을 안 시키는 독일의 형태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초등학교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대학교 간다? 대학교 갈 때도 어때요? 대학교 갈 때도. 아비투어라고 제가 여러 번 그런 데 나가서 얘기했죠. 에? 아비투어라고 대학 입학 시험이 없잖아요. 대학 졸업 시험만 봐요. 대학 졸업 시험 누가 내나요? 문제 누가 내요? 교사가 내요. 채점 누가 해요? 교사가 해요. 절대적으로 교사를 믿는 거예요. 에? 그리고 이 졸업 교사는 어때요? 이 아비투어란 시험은 90%가 붙어요. 90%. 그러니까 대학 가겠다고 하는 날들은 다 갈 수 있도록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붙으면 어떻게 해요?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 심지어 바로 안 가도 돼요. 몇 년 있다 가도 돼요. 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다 열어놓은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모든 걸 경쟁시키고 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독일 아이들이 지적으로 떨어져요?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지적으로 깊어요. 제가 지금 깊다 그랬죠. 이 깊이라는 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가져온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과 독일 아이들을 비교할 때 가장 인상적으로 갖는 게 바로 이 깊이의 문제예요. 저는 그것을 시면이라고 한자를 써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시면. 얘들은 경쟁을 시키지 않으니까 독일 아이들이 갖게 된 것은 바로 시면이에요. 자기 나름의 시면을 가지고 있어, 아이들이. 에? 그러니까 이 시면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시면이 있어야 그 안에서 분명한, 뚜렷한 자기 개성이 자라고요. 그 안에서 강한 자아가 자라고. 또 확실한 자기 정체성이 자라죠. 그래서 이 시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경우는 어때요? 예, 치면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개성도 없고, 자아도 없고, 정체성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이들을 경쟁시킴으로써 아이들에게 치면을 박탈해버렸어요. 당연히 인간에게는 나름의 고유한 치면이 있고 그 속에서 개성과 자아와 정체성이 자라는 것인데 우리 아이들은 이게 너무나 약해요. 왜냐하면 경쟁교육, 특히 이것을 암기하는 주입식 경쟁교육을 시킴으로써 아이들을 너무나 표피적인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표피적인 지식만 잔뜩 가지고 있어요. 사유하지 않아요, 한국 아이들은. 사유 능력이 너무 떨어져요. 여러분, 아까 저를 멋있게 소개해 주셨죠? 독일유럽연구센터 소장이라 그랬죠? 네. 독일유럽연구센터라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예, 우린 또 자랑하는 걸 잘 못해서 이야기를 안 하지만 예, 이건 자랑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 독일 아이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독일 정부가 1990년에 통일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91년부터 말하자면 이 세계에 조금 감사의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주요 대학의 연구소들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1호가 하버드였고요. 2호가 위스콘신, 3호가 조지타운, 다 미국 대학들을 먼저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캐나다로 가서 몬트리올, 토론토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봤는지 아시아를 또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시아는 1호가 도쿄대가 1호였어요. 2호가 어디겠어요? 맞습니다. 베이징대가 2호였고요. 그 다음에 3호가 이 흐름으로 봐선 서울대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앙대가 된 거예요. 공모를 했는데 우리가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3호가 중앙대가 됐고요. 예. 그리고 나서 유럽에서는 케임브리지대, 영국은 케임브리지, 프랑스는 프랑스 파리대학연합, 왜냐하면 파리에 13개 대학이나 있죠. 그래서 파리대학 연합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암스테르담, 상페터스부르크, 소피아 이런 대학들 해가지고 총 21개 대학을 지금도 지원하고 있어요. 16개국에 21개 지금 연구소를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 연구소가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연구소예요. 유럽 연구를 하는 데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객관적으로 여러 나라 학생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매년 센터 컨퍼런스를 해요. 이 21개 센터가 센터 컨퍼런스에 매년 만납니다. 여기서 석박사 학생들도 발표를 하고 토론하고 이 과정을 매년 해요. 올해도 지금 사실은 12월에 하는데 다 저 취소됐죠. 그러니까 제가 매년 가서 이걸 본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예, 지금 아시아에서는 단연 돋보이는 게 중국 애들이에요. 예, 중국이 베이징대 애들이 정말 돋보입니다. 이건 동경대 애들이랑은 벌써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벌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는 독일 아이들이 단연 발군입니다. 저는 그것을 결국은 아이들을 경쟁을 시키지 않고 스스로 깊은 사유를 하게 하니까 아이들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 제가 하나의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잘 알고 있는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교수의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 아이가 중학교 때 처음 최면을 봤대요. 최면. 여러분 최면 아시죠? 최면 어때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최면 걸어놓으면 안 시키는데 막 다 하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얘가 이걸 보고 쇼크를 받은 거예요. 중학교 때 이걸 보고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최면책만 읽는다는 거예요. 최면책만. 그래가지고 중학교를 마칠 때는 영어와 독일어로 나온 거의 모든 최면책을 다 봤대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동양에선 최면을 어떻게 보는지 요걸 알려고 일본어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일본어 공부를. 그래서 일본에서 나온 최면책을 다 봤대요. 고등학교 마칠 때. 자, 이 아이가 무슨 과 같겠어요? 심리학.
그렇죠. 당연히 심리학과 갔겠죠. 심리학과 들어가니까 교수가 괴물이 하나 들어온 거죠. 괴물이. 다른 건 몰라도 최면에 관한 한은 이미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얘가. 대학교 들어오자마자.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어느 한 분야에 있어서는 너무 뛰어난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중에서 또 어떤 아이들은 어디 갈 때마다 이 돌만 모으는 애들 있잖아요. 여행 가면 거기 가서 돌 모아오고 또 백과사전 봐서 돌 정리하고 맨 이런 놈들이 있어요. 이런 놈들은 또 지질학과 가는 거지. 어? 그런 괴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런 괴물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깊이 빠지는 순간 열등생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디에 깊이 빠지면 바로 열등생이죠. 달달달달 외워야 될 걸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경쟁을 시켜놓으니까 그냥 이 경쟁에 잘 적응을 하는 그러한 표피적인 지식을 많이 아는 경쟁형 인간만 딱 남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깊이가 없죠. 그러니까 깊은 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전에 법무부에 가서 한번 강연할 기회가 있었어요. 법무부에 갔더니 그때 지금 추장관이랑 뭐 차관이랑 법무부 고위관료들이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한국 교육을 지금 받아서 상당히 위험한 사람들이다. 어? 정말로. 왜냐하면 한국 교육의 최고의 수재들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자랑할 일이 아니다. 여러분, 한나 아렌트는 이런 말을 했다. 무지는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무사유는 용서할 수 없다. 그것은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무지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부정이죠. 그 지식은 나중에 알아도 돼요. 그러나 무사유는 의미의 부정이다. 의미의 부정. 의미를 부정해버리니까 그것은 바로 범죄와 한 발짝 차이에 있는 거예요. 의미를 따지지 않는 인간은 바로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치의 법관들이 바로 의미를 따지지 않은 자들이죠. 달달달달 외우는 자들. 지식이라고 달달 외우는 자들. 한국의 지금 사법부도 마찬가지 위험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거기까지만 얘기했어요. 거기까지만. 왜 그렇게 했어요? 한국도 똑같죠. 히틀러 파시즘이랑 뭐가 달라요? 한국의 판검사들이 얼마나 많은 민주주의자들을 사법살인했어요. 법정에서 죽였어요. 에? 한국도 똑같습니다. 왜? 의미를 성찰하지 않으니까.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누가 이렇게 손 들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에? 그러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너무 법조문도 온통 그냥 외우는 그런 거에 길들여져 있어서 사실 우리가 사유하지 않는 건 많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 법원보다는 저 검찰 애들이 진짜 사유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또 둘 사이에 뭐가 있더라고요. 저긴 더 하나인데요, 자기들보다. 에? 그게 지금 우리 교육의 사실 문제인 거죠. 사유하는 능력을 길러주지 않는 거예요. 에? 탈달달달 외우는 이런 아이들을 길러는 이런 교육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뭐예요? 독일에 있으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의문이 그거였어요. 어떻게 이 사회는 제가 한 8년을 살았으니까요. 8년 동안 열등감을 가진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게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8년 동안 살았는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든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뭐 우리 기숙사에서 뭘 기숙사 지켜주는 그 관리하는 아저씨라든가 뭐 이런저런 게 고장 났을 때 와서 고쳐주는 뭐 전기 기술자라든가 또는 뭐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든가 너무나 당당하고 친절해 다. 예?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당당할까? 또 독일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 교수, 뭐 의사, 판검사. 예외가 없이 너무너무 친절하고 겸손해. 오만한 사람 본 적이 없어. 실제로. 정말 신기하죠. 왜 그렇겠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결국은 교육이에요.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경쟁을 시켜놓지 않으니까 열등감을 느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비교를 안 하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래 놓으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다 당당하고 기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학교에 집어넣는 순간부터 비교가 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를 다 대부분이 열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 교육을 12년 받으면 어떻게 당당한 아이가 나오겠어요? 불가능해요. 에? 그 아이에서 소수의 학교에 잘 적응한 아이들은 오만 방자하기 이를 데 없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이 독일 교육과의 너무나 큰 차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한 사회가 아주 좋은 당당한 그러한 품성을 가진 그런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경쟁 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을 독일 교육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일 교육의 큰 특징은 비판 교육이에요. 이것도 놀라운 거죠, 사실은. 여러분, 교육이 어떻게 비판 교육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비판 교육이라는 이러한 교육을 하는 나라는 독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독일 교육을 크리티컬 페다고직 이렇게 불러요. 독일 교육은 아예 그냥 비판이 핵심이에요, 애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능력을 쭉 가르치는데 그중에 비판적인 사회도 가르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독일은. 비판 교육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독특한 교육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 관행, 의식 이런 것들을 잘 배워가지고 거기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사회화라고 부르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게 교육인데 독일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와 권력과 그 사회의 사상체계를 비판적으로 보는 그 능력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히틀러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온 거죠. 히틀러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에? 나치즘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독일 교육은 중요한 게 뭐예요? 비판이에요. 그래서 독일 아이들은 정말 달라요. 비판적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서 했더니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다니엘이라는 친구 아시죠? 그 친구가 아마 여러분 그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말이 맞습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수업 시간에 첫 시간에 딱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절대로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내 말을 믿는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항상 내 말에 대해서 비판할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 대신 비판할 때는 꼭 근거를 가지고 하세요. 그래서 항상 내 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근거를 찾아서 잘 정리했다가 그걸 가지고 날 비판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사가 이랬다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만 강물의 흐름을 따라 흐른다. 기가 막힌 말이죠? 기가 막힌 말이에요. 죽은 물고기만 강물의 흐름을 따라 흐른다. 딱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자기 너무나 뇌리에 박혔대요. 에? 대단한 말이죠. 소름이 돋죠. 예. 그렇게 보면 우리 교육은 죽은 물고기를 기르는 교육이 아닐까. 이렇게 돌아볼 수밖에 없죠. 그냥 달달달달 외우게 하는. 그걸 외워서 뭐 하냐고요. 예? 그러니까 한국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게. 우리는 죽은 물고기를 지금 기르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독일 교육의 큰 흐름은 이런 것이고요. 반권위주의 교육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아주 학교 안에서부터 권위주의 체제를 없애고 과거 청산 교육, 공감 교육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고요. 요거. 그래서 독일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저항하는 능력, 분노하는 능력. 분노하는 능력이 참 특이하죠? 그죠? 그 다음에 공감하는 능력. 이 세 가지를 가르쳐야 된다. 반드시 아이들이 갖추고 나가야 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의 억압에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불의에 분노해야 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해야 된다. 바로 이 능력이 없어서 뭐가 생겼어요?
파시즘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결여됐기 때문에 히틀러 파시즘이 가능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기본적으로 길러놔야 더 이상 파시즘으로 회귀하는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저항 능력, 분노의 능력, 공감의 능력. 정말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과거 청산이 전혀 안 된 나라라는 거 아시겠죠? 히틀러 파시즘은 12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군사 파시즘은 몇 년이에요? 30년이에요, 30년. 우리는 독일의 3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 파시즘에 대한 청산 능력은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과거 청산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우리가 30년 동안 군사 파시즘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체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갔어야죠. 우린 그렇게 간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갔다면 이렇게 됐겠죠. 에? 불의의 억압에 저항해야 된다. 불의에 분노해야 된다. 그리고 고통에 공감해야 된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교육의 목표가 됐겠죠. 우리는 아직도 이런 인식이 도착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하루를 잡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이에요. 자, 지금 이제 한국 교육을 조금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독일과 다른 교육이죠? 다른 교육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독일 교육과 전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독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 교육을 부정적으로 보는 나라죠.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경쟁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나라고 한국은 어때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 교육이 심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프랑스의 르몽드지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저명한 일간지죠. 르몽드에서 한국 교육을 취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썼습니까? 르몽드를 그대로 인용하면 이래요. 한국의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이렇게 썼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하다. 왜냐하면 한국의 교육은 가장 경쟁적이고 가장 고통을 주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어요. 정말 무서운 말이죠. 에? 가장 경쟁적이고 가장 고통을 주는 그러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가장 불행하다. 제 말은 언제까지 이렇게 가겠냐는 거죠. 에? 사실 놀라운 이야기죠. 르몽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봤을까? 에? 우리가 싹 이렇게 숨겨놓고 있는 거. 좀 신기하죠? 에? 그러니까 역시 하여간 대단한 신문인 건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이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알 수 있죠. 이 도표가 보이나요? 예. 한국, 중국, 미국, 일본. 이 네 나라를 비교한 거예요. 한국, 중국, 미국, 일본. 이 네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렇죠. 경쟁 교육으로 악명이 높은 세계 4대 국가가 이 네 나라예요. 제일 경쟁이 심한 나라죠. 그중에서도 한국은 어때요? 이걸 보면. 그중에서도 한국은 발군이에요. 발군. 사활을 건 전장. 사활을 건 전장이라고 하는 게 한국 아이들은 81%가 고등학교 시절을 전쟁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81%가. 미국과 중국 아이들이 대체로 약 40% 정도 되죠. 놀라운 건 일본이죠. 일본이 한 14%밖에 안 돼요. 일본이. 놀랍죠. 의외죠. 가장 의외로 보이는 게 일본이죠. 그래서 제가 일본의 경우는 일본 전문가들한테 여럿 물었어요. 다 이게 맞대요. 일본은 경쟁 교육을 안 시킨 지 꽤 오래됐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이런 교육을 이놈들이 심어놓고 지들은 벌써 유럽적으로 선회한 거예요. 상당 부분. 그러니까 얼마나 얄미워요. 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일본의 경우는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한 친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경쟁하는데
일본의 고등학생들은 추구합니다. 추구, pursuit. 자기의 꿈을 추구한다. 말하자면 우리는 옆에 있는 아이들과 상대평가를 하면서 자꾸 경쟁을 부추겨 놓잖아요. 그게 아니래요. 얘들은 앞에 있는 꿈, 자기의 꿈을 추구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은 서로 그 꿈을 이루도록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보니까 76%가 함께하는 광장이 되잖아요. 고등학교 시절 거의 76%, 우리랑 정반대죠. 우리는 81%가 전쟁터라고 하고 일본 아이들은 76%가 함께하는 광장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노벨상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린 지금 노벨상이 하나도 없잖아요. 학문 분야 노벨상이 하나도 없어요. 일본은 27명이에요. 27명.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이렇게 경쟁을 안 시키면 아이들이 하향 평준화된다.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그런 말 하죠? 아니, 우리가 지금 하향될 게 있어요? 어떻게 더 하향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우리는 지금 잘못된 이런 경쟁 교육을 통해서 지금 학문이고 교육이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학문은 제일 바닥입니다, 사실상. 예? 더 이상 하향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한국의 학문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걸 정확히 알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지수는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지표예요. 81%의 아이들이 고등학교 시절을 전쟁터라고 기억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아이들의 전쟁터라고 하는 건 결국은 승자와 패자가 있겠죠? 이 안에서 소위 승자라고 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들은 모든 것이 자기가 누리는 모든 특권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전쟁터에서 내가 쟁취한 일종의 전리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쟁터니까. 내가 노력해서 쟁취한, 내가 투쟁해서 얻어낸 전리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 오만방자할 수밖에 없죠. 그에 반해서 99%의 패자들, 이 아이들은 계속 학교 다니는 12년 내내 열등감, 무력감, 좌절감, 심지어 절망감, 이런 것들을 내면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학교를 나와서 정상적인 인간이 되겠냐고요. 인생을 시작하기도 전에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가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사회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김우창 교수라고 제가 존경하는 고려대학교 영문과의 아주 중요한 한국의 그런 인문학자죠. 이분이 한국 사회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사회는 오만과 모멸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제가 오만과 모멸의 체계라는 말을 듣고서 정말 놀랐어요. 이분이 얼마나 한국 사회를 잘 보고 있는지. 오만과 모멸의 체계. 결국은 이 전쟁터에서 승자라고 하는 자들은 턱없는 오만을 지금 보이는 것이고요. 또 대다수의 패자들은 평생을 모멸감을 내면하고 살아요.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사회가 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이 사회를 바꾸지 않는 한, 이러한 교육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한국 사회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요 지표를 그 TVN이라는 데서 미래 수업이라는 걸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아까 그 다니엘이라는 친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한테 내가 물었어요. 독일에서는 다니엘이 체험한 고등학교는 어땠냐? 이 셋 중에 뭐였냐? 전쟁터였냐? 시장이었냐? 광장이었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는 저는 여기 없어요. 그러더라고. 없대요. 그럼 뭐였냐? 그랬더니 저에게 있어서 고등학교 시절은 하루하루가 파티였어요. 파티였대요. 파티. 네? 파티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 방송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울컥하더라고. 우리 애들은 전쟁터라는데 이놈이 파티라니까. 네? 근데 어때요? 맞는 말이에요. 독일 아이들은 정말 파티예요. 독일 아이들에게 중고등학교 시절은 인생의 황금기예요.
가장 좋은 시절. 예? 매일매일 연극 보고 영화 보고 오케스트라 보러 가고 예? 여행 가고 또 깊은 사랑을 하고 깊은 연애를 하고 또 독서, 깊은 독서를 예? 독서의 세계에 빠지고 이게 그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남긴 최고의 예술 작품들 이런 것들을 가장 예민하게 감상하고 느낀 깊게 느끼는 게 바로 그 때예요. 그때 그런 것들을 다 느끼도록 해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연극 보러 가고 오케스트라 보러 가고 이렇게 하도록 장려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체험을 하고 공간적인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누군가 깊은 연애를 하는 것. 이 경험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한 인간을 깊이 사랑하는 경험. 이것이야말로 보편적인 인간으로서의 류, 인류라고 하는 것. 그것을 사랑하게 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전제예요. 한 인간을 깊이 사랑하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자가 휴머니스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그런 연애 또는 연애 감정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린 죄악시하잖아요. 정말. 그리고 어떻게 정상적인 인간이 되겠어요? 네? 그리고 깊은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지적인 모험을 하고 정말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꿈꾸고 아름다운 세계를 경험하고 하는 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독서도 깊이 해야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책에 쑥 빠져 들어가야지.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소설책도 줄거리를 외운대잖아요.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야만행위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때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할 기회를 박탈하잖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걔들에게 주는 기회는 뭐예요? 그냥 지식을 달달달달 외우라고. 그러니 아이들이 얼마나 삶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겠어요, 마음속으로. 그것은 여기 잘 적응한 애들도 그렇고 적응 못한 애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독서를 가장 안 하는 거예요. 책만 보면 정념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독서를 안 해요, 한국인들이. 지금 OECD에서 독서율도 계속 꼴찌입니다. 네? 우리가 무슨 뭐 학문에 대한 관심이 있는 나라 아니에요. 학교에서 그런 지적인 추구에 대한 호기심을 다 잃어버려요, 아이들이. 이게 무슨 교육이냐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육이 그런 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요. 제가 이 교육 문제를 제기한 것도 바로 그래서 그래요. 제가 독일에 갔다 올 때마다 사실은 비행기가 한 인천쯤 오면 마음속으로 불편한 거예요. 늘 죄책감 같은 게 좀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마지막으로 뭘 하는데 뭘 할 거냐 해서 제가 교육 문제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네? 우리 아이들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불행한 유년기를 보내야 되고 이렇게 말하자면 아동기 청소년기에 이렇게 불행한 경험을 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행복하겠어요? 한 번도 행복을 체험해보지 못한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일상이 사막화라고 아까 얘기했죠? 이 사막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사회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이고, 그래요? 저 시계가 맞는 모양이에요. 내 시계가 틀렸네. 저 시계가 맞죠? 내 시계가 안 가네, 지금. 12시 10분 저게 맞아요? 3분. 예, 그럼 제가 10분까지 끝낼게요. 예. 자,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하는 얘기죠.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것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저기 총리 공관에서 제가 강연한 게 있어요. 보셨어요? 목요대요. 목요대요. 여긴 다 아시네. 예, 좋습니다. 목요대요 보셨어요? 예, 잘 하셨네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제 이름 치고 목요대화라고 치면은 거기서 이야기한 게 다 있죠? 그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거기 보면은 또 한 버전은 제가 막 뭐라고 하면
윤회 장관 머리에서 막 뭐가 올라가고 막 연기 같은 게 올라가고 이런 게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보셨나요? 예. 네. 그걸 막 재밌게 해놨대요. 근데 제가 최근에 누굴 통해서 들으니까 윤회 장관이 제가 이야기하는데 거의 공감한다 그랬대요. 좀 놀랐어요. 저는 상당히 반대할 줄 알았는데 김 교수 이야기하신데 대부분 내가 공감을 한다. 그런데 그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현할지 그 경로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 정도 이야기를 하셨대요. 저도 상당히 의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걸 최근에 제가 들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네 가지만 없애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대학 입학 시험 없애라. 두 번째, 대학 서열 체제를 없애라. 세 번째, 대학 학비 없애라. 네 번째, 고등학교 특권학교 없애라. 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만 없애면 한국 교육이 이제 정상화될 수 있다. 비로소 아이들 하나하나의 개성, 아이들의 잠재력, 아이들의 천재성. 여기에 선생님들도 다 그걸 끄집어내는 진짜 교육을 하고 싶어 해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근데 이런 식의 경쟁체제에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네 가지를 없애놓으면 비로소 교사들이 이제는 정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하고 싶었던 진짜 교육,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그 아이들의 잠재력을 다 끌어내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총리 공간에서 이 이야기, 네 가지를 없애면 된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 분위기는 사실 안 좋았어요.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이런 분위기예요. 예, 그래서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이상이나 몽상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유럽에서는 매일매일 실현되고 있는 일상입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유럽에서 이 네 가지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그런 대학 입학 시험 보는 나라가 없고요. 다 고등학교 졸업 시험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독일은 그게 아비투어. 독일은 대체로 한 90%가 붙고요. 프랑스는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거죠. 요것은 한 85% 정도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격 시험만 보고 원하는 대학을 가도록 다 풀어놓은 거죠. 예,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런 엘리트 대학 체제, 서열 체제 없죠. 유럽은. 독일의 경우는 뭐 원래 다 평준화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는 소르본느를 중심으로 해서 엘리트 체제가 있었죠. 이것을 언제 없앴겠어요? 언제? 그렇죠. 다 68이죠. 맞아요. 68혁명 때 없앤 거고요. 누가 없앴겠어요? 예. 네. 그렇죠. 당사자. 네. 고등학생들이. 고통받는 고등학생들이 와서 없앤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다 없어졌죠. 그 다음에 등록금도 당연히 없고요. 예, 등록금만 없는 정도가 아니라 독일에선 생활비까지 주고 있잖아요. 생활비를 주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그렇죠. 70년 교육개혁할 때부터 생활비를 주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경우는 지금 그러한 일들이란 게 유럽에서는 다 일반적인 그러한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지금 우리의 교육은 완전히 어느 쪽인가요? 완전히 미국식 교육을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미국식 교육. 그래서 미국은 지금 말하자면 경쟁을 시키는 교육, 경쟁 교육, 그다음에 치열한 입학시험, 미국에서는 SAT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엘리트 대학 체제,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프린스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등록금. 완전히 다 미국식이에요. 그걸 그대로 우리가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미국 교육이란 건 어떤 거예요? 교육이라는 게 사실 미국에서는 인종주의적 차별을 또는 인종주의적 계급 구성을 정당화하고 재생산하는 그러한 사회적 기관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상 백인 지배를 공고히 하는 그러한 기제로서 교육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뭐 많은 연구에서 이미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미국을 지금 쫓아서 이 세 가지 측면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한국 교육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갈 수는 없고 이제는 우리 교육이 말하자면 유럽의 방향을 참고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변화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저 질의응답이 있으면 네, 받도록 하죠. 예, 고맙습니다. 예. 학부모님께서 예. 채팅창에 문의를 해주셨어요. 예, 예, 예. 박사님 강의 듣고 보니 독일 교육은 자체가 예. 문화인 나라인 것 같습니다. 예, 예. 혹시 독일 가정에서 부모들은 비판 교육과 공감 교육을 어떠한 방법으로 생활 속에 녹여내는지 부모들. 예, 그러니까 부모 지금 대체로 지금 부모들이 지금 아이들의 부모들이 이런 교육을 받은 1세대겠죠. 1세대. 그러니까 그 세대부터 지금 제가 아까 50년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대들은 이미 이런 교육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본인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독일은 이러한 문화가 상당히 이제는 정착돼 있다. 이렇게 아주 안정화돼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의 문화처럼 그야말로 돼 있는 거죠. 또 예. 교육혁명 교육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체제가 먼저 바뀌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저희 같은 이제 초등학교 공부하는데 예. 진짜 중고등학교 지금 현재 교육 체제가 좀 불안해요. 그리고 뭐 만나면 뭐 경쟁 이제 입시 유지에 이런 대아들을 부모님들과 예. 나누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 저희 주배 학부모님들은 나름대로 아이들 행복을 위해서 여기를 찾아왔고 돈이 예. 없는 거를 위해서 여기를 찾아왔는데 그런 부모님들과 만날 때 예. 어떻게 이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해 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가 예. 있어요. 예. 그런 부모님들께 예.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박은선 씨라고 있어요. 박은선. 들어가 보면 박은선 씨가 교육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걸 쓰셨어요. 박은선. 이분이 원래 사회교사였고 지금은 이제 변호사인데 예. 또 이분이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교육 관련된 많은 흥미로운 글들을 쓰고 했는데 이분이 지난번에 어느 토론회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육개혁에 한국에서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주역이 될 사람들은 결국은 지금 초등학교 교사들이다. 그 교사가 아니라 초등학교 학부모들이다. 중고등학교는 이미 늦는다.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좀 긴 호흡으로 지금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요. 긴 호흡으로 한국 교육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말하자면 시간적 여유와 그 다음에 말하자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 교육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지금 가져서 한국 교육을 앞으로 바꾼다면 제일 중요한 주력 부대가 초등학교 그런 학부모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정말 그렇겠다. 이렇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교육개혁이라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이것이 갖는 과도기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몇 년 있다가 벌써 이제 여길 넘어버리니까 그러면 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겠죠. 예. 그래서 아무튼 초등학교 지금 저 학부모들이 굉장히 중요한 예,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것을 일거에 바꾼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러나 또 동시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제가 지금 사실은 이 강연을 엄청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제가 놀랐어요. 그 강의를 지난번에 TV에서 한번 한 이래로 너무나 많은 이런 요청들이 와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 후에는 너무나 많이 오니까 많은 걸 받지를 못했는데요. 그래서 여러 그 강연의 그 대상이 학생들도 있었고 학부모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건 교사들. 제일 많았고요. 또 뭐 교장 선생님들 다 이제 교육자들이 많았는데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한국 교육은 지금 상태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여기엔 합의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교육으로는 갈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너무 불행하고 이런 류의 경쟁을 통해서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문제지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논의가 저는 이제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좀 전에 유은혜 장관도 그런 데 동의한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좀 놀랐고 그런 흐름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이런저런 정치인들이 전화를 많이 해요. 예, 네, 그래서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렇게 변해간다는 것을 그분들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후년이 우리 대선이죠? 내후년 대선을 저는 교육 대통령을 뽑는 대선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아까 네 가지를 얘기했지만 핵심은 대학 입시 폐지예요. 대학 입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거는 예, 그러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죠. 또 다른 한편에선 그걸 내걸도록 해야죠. 압박해서. 예, 그렇게 해서 그 다음번에는 이제는 교육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 아이들, 우리 학부모들, 한국인들이 가장 고통받는 이 문제를 이제는 해결할 때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요. 질문. 예. 질문이 예.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예, 그래요. 열대인 여러 같은 지금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 예, 예. 네. 뭐 여러 가지 사항도 다 많지만 지금 현실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학교에 가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잘 또 헤쳐나가는 것이 지금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미안하죠. 우리 어른들이야 뭐 이렇게 하고 다니더라도 어린 아이들이 하루 종일 이걸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걸 보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그걸 어른들이 이제는 정말 뼈저리게 좀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 크게 보면 문명사적으로 자본주의 문명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 파괴를 지금 해왔다는 것, 그것을 아까 말한 대로 좀 깨달아야 되고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미래는 뭐 분명해졌습니다. 예. 앞으로 행복하게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해진 건 분명하고요. 이제는 이 굉장히 나빠진 이런 생태적 또는 기후 환경 이런 속에서 그야말로 폭력적인 폭우, 폭염, 폭설, 예? 그 다음에 무슨 저 산불, 예? 그 다음에 빙하 들이 다 녹아내리는 속에서의 전염병의 창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예상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어쨌든 고통스럽게 살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는 하여간 근본적인 삶의 방식을 바꾸는 그러한 생각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한국에서도 시작돼야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아직도 그런 논의가 굉장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교육 문제랑 생태 문제 이 문제를 같이 결합시켜서 많은 논의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저희 6.8혁명에 관련된 책들이 지금은 꽤 많이 나왔어요. 꽤 많이 나왔는데 문화혁명으로서의 6.8혁명이란 책이 예. 오재명 왜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오재명 문화혁명으로서의 6.8혁명 그 책이 아주 우리 한국인 관점에서 여러 사람이 쓴 건데 괜찮고요. 그 다음에 길효홀티, 이름이 좀 이상해. 길효홀티라는 사람이 쓴 68혁명에 대한 책이 한국에 번역돼 있어요. 길효홀티.
그 두 권 정도를 조금 권하고 싶네요. 예, 예. 네. 그래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